아빠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엄마 찾을 거라고. 아이고, 이딴 것이 뭐라고? 제비 말을 안 들었어? 예?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아, 다 필요 없은 게 네 마음대로 살아오더라고. 아빠가 이런다고 내가 엄마 찾는 거 포기할 것 같아? 그래요. 네 어디 네 엄마 찾아갖고 이 아이비 버려물고 싸게 가보더라고. 가! 다음 아이템 꼬꼬뱅 어때요? 괜찮죠? 확인도 안 하고 전화. 자요? 내가 왜 이러냐? 근데 뭔 일 있나? 샤이니 공방 떴다고? 당연히 가지. 아 그리고 회장한테 플랜카드 좀 신경 쓰라 해. 저번엔 엑소한테 밀리더라니까. 아유 그깟 돈이 문제야? 얼만데? 내가 보탠다고 해. 또 허풍질할 또 하신다. 저기 암튼 우리 샤이니 기 안 줄게. 야광봉도 쫙 뿌리자고. 들어가. 응? 아니 또 돈 줄 꽁냐고 자빠졌지? 아? 다 회비 걷어 쓰는 거니까 당신이 잠자코 있어요. 딴 건 몰라도 나 우리 샤이니 건드는 거 못 참아요. 아니 거기다 갖다 바치는 회비는 그거 내 돈 아니야? 아 정말 말끝마다 돈. 내가 진짜 인형 눈에라도 붙여야 속이 시원하겠지? 말만 하지 말고 지혜랑 같이 붙여. 너 여기 돼. 인형 깔아놔도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다녔습니다. 아들. 너 저 이리 좀 앉아봐. 너 네 엄마한테 결혼 안 한다고 했다며? 그게 뭔 망언이야? 예, 딴 건 몰라도 이 일은 나도 네 아버지랑 같은 의견이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 이대로 혼자 살면서 레스토랑 일에 전념할 겁니다. 참말 말고 해리만한 조건 없으니까 네 배필로 맞을 준비나 해. 혜리네 할머니가 알아주는 이 바닥 자산가 아니야. 후르트 코리아 정도면 다 엄마트랑 윈윈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업 파트너고. 회사 키우는 수단으로 제 결혼 거론하지 말아주세요. 어? 수단이 어쩌고 어째? 야, 내 회사 크면 그게 다 누구 좋은 거야? 아무튼 결혼이란 제도에 맞춰 사는 거 저하고는 안 맞습니다. 먼저 올라가 볼게요. 야, 엄마! 아니, 저 다시 기도. 여보, 저기 지효수한테 직원이 맘 돌려놓는다 그랬는데 만나서 뭐라 그래? 아, 이게 다 네가 어린 가수놈한테 정신 팔려서 아들 교육을 못 시켜서 이런 거 아니야? 딸려는 옷에 미쳐 나고치고. 아, 내가 이러니 집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아유, 당신이 내내 밖으로 놔두는 동안 저만큼 애들 키워놓은 게 어딘데 그래? 아, 내가 돈 안 벌어서 뭘로 애들 키웠는데?
아이고, 평생 먹고 사는데 아쉬운 줄 모르게 해줬으면은 왕 떠받들 듯 해도 모자랄 판에. 이게? 내 귀여운 애기들? 아! 이 인질들이 이러고 있다. 애기들 상처나면 돈이고 뭐고 가만 안 둬요? I will kill you! 밀린 월세나 입금하시죠. 노아 나 연가 꼬리 이거 꼬리 아래 소리 노아 나. 아이고 이러지. 혜성아 너 혹시 아빠? 아, 아빠. 야 너 옷걸이 왜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 녀석 클럽이니 뭐니 싸돌아다니더니 어? 너 이상한 취미까지 들였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니까. 이건 사정이 있어서 사진 찍어 보낸다 그런 거야. 뭐? 사진까지 찍어 보내줘? 설마 아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내가 여자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어 보여줘? 어? 내가 썸탄 애들이 효린이, 지아, 민지, 보라 어? 혜성아 아빠 말이다. 젊을 땐 놀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만 이건 좀. 너 이거 아빠 거 맞지? 아니 이 녀석이 하나씩이 안 보인다 했더니. 아빠 하루만 더 밀릴게요. 응? 효린이 만나는 날 딱 하루만. 예? 아휴 딱 하루다. 역시 우리 아빠 서클. 어머니 홍시 좀 드세요. 홍시도 이제 끝물이네요. 응. 냉동실에 잘 얼려뒀제? 아, 네. 이 좋아하는 반건조 꽃감도 겨울에 먹을 거 주문해뒀고요. 그러제. 우리 집엔 딴 건 몰라도 이 꽃감 떨어지면 큰일 나는 집인 게. 아니 근데 짐장은 언제 할 것이오? 아, 그렇지 않아도 배추 자른 거 주문해뒀어요. 저기도 내일 올라오고요. 집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가 있다고. 너는 꼭 그러고 허튼 돈을 써야 직성이 풀리지. 에휴 옛날 같으면 벌써 소박을 12번도 더 맞을 일이여. 요즘엔 다 사서들 많이 하더라고요. 어머니 일러두신 대로 북어 육순해서 맛은 잘 내볼게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대들보 손녀 왔냐. 그래 회사 일은 잘 되고? 그렇지 않아도 사장님이 별관 신축 사업까지 맡기셔서 좀 빠졌어요. 아이고야 그냥 봐니 너를 솔찬히 했기는 갑소야. 직원 오빠랑 보라고 오페라 표까지 주었는걸요? 어메 이제 매년이 되자 확실히 흐는갑다. 직원이랑 약속은 잡았고? 네 내일 모레요. 오페라면 그래도 격식 있는 옷 좀 입어야지 않니? 내가 최선생한테 미리 준비해둬라 그럴까? 역시 우리 엄마 척하면 척이라니까. 나 엄마 없는 애 만든 건 다 아빠 잘못이었잖아. 그래요. 다 내 탓이야. 나가 못난 애비고 나가 죽일 놈이지.
아이 무슨 일일까? 네 문을 열다 말다 해놓고 대체 어디 간겨? 응? 장사하러 땡치면은 그냥 신용 끝장나 볼 건데. 어메! 어메 나 구슬을 들어놨네. 어메 어메 사람 잡아. 아 간이 똥근육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는 줄 알았잖여. 어? 아 컴컴하니 불 꺼놓고 혼자서 뭔 궁상을 두고 자빠진겨? 가, 다 가 들어와. 어메 시방 술 마시는 거요? 이제 와서 못 올라고 찾았어. 아 시부니 그 잘 사는 거 어쩌라고. 엄마 이 인간 말 뒤집는 거 좀 보소잉. 아 언제는 찾으라고 지 앱에 전단지까지 붙여라고 했어놓고서는. 그래 맞자 다 소용없는 짓이오. 아 그러한께 응? 진즉에 이 오말씀말 들었어야지. 내가 지를 지켰는데 어디 가서 오미 없단 소리 안 듣게 하려고 내가 지를 얼마나 먹이고 입히고 용을 쓰고 살았는데. 어메 아 시방 남순이 야구가 아니었어? 응? 시험에 찾는다고 피디 되고 유명해진 거 다 신랑 보러 주겠네. 돈 안 돼요. 물론 아 이 인간 왜 찾는 거야? 어메, 어메, 어메 송 사장, 응 정신 차리란께. 아이고 이 언제 했을까? 이 정신 차려. 아야 우리 애비야, 아 싸게 일어나 보란게. 아 기꾼이 막혔어. 나 보란게. 왜? 뭐 어디 불이라도 났어요? 아이고 불 어디 어디니까? 아이고 어디긴 어디여. 너 사장의 술이 고주 많겠다 해서 어 가게 짜부러져 있단 게. 아침에 얼어붙은 송당 치우기 싫으면 싸게들 가보더라고. 사장님이 술을 마셔요? 에이 그럴 리가요. 엄마? 아 내가 뭐더러 싫어하는 술을 하냐? 어? 내 이 두 눈깔로 똑똑히 봤은 게 그러지. 남순아 너 빨리 옷 입어. 음에? 아이고 반스를 확 잡아당기서니 막 귀에다 걸어볼라. 씨. 사장님, 집이에요. 예? 들어가 누우세요. 예? 오빠 무슨 일? 남순아.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아빠 술 드셨어? 어. 나도 처음 봐, 술 드신 거. 우리 다 퇴근하고 나서 혼자 드셨나 봐. 오 사장님이 쓰러진 거 발견하셨대. 어? 사장님 딸? 사장님 말씀대로 진짜 너무 예쁘다. 어, 우리 알바생이야? 미안해요. 오빠 미안해. 우린 가볼게. 가게는 내가 정리할 테니까 사장님 푹 주무시게 해. 응. 가자. 너무 하지 마라. 아빠. 난 너 없으면 못 살아도 그래. 나 어디 안 가, 아빠. 그렇게 속상했어? 그래서 20년도 넘게 끊은 술까지 마신 거야? 내가 나빴어. 아빠 가슴에 못이나 박고. 미안해. 나 다신 안 그럴게. 그러니까 아빠도 다신 술 입에 대지 마라. 나도 두 번 다신 엄마 찾는다 말 안 할게.
될 뻔했네. 뜨거워. 아, 뜨거워. 하. 잠깐만. 아, 뭘 더 넣어야 되지? 일어났어요? 아, 못다 미식었다가 머리를 쳐박고 난리요? 어, 저기 국 간 좀 보려다가 입천장 홀랑 다 까졌네. 아, 어찌 안 하던 짓을 다 하고 그려? 아빠, 해장해야지. 참말로 이 살다 살다 딸년 밥상을 다 받아보는구만. 먹는 건 쉬운데 하는 건 쉽지가 않네. 맛 좀 봐요, 간이 맞나. 처음한 거 치곤 나쁘진 않구만. 아니,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또 끝장나게 하잖아. 좀 짜죠. 간간하네. 저 어제는 나가 말이 좀 과했구만.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빠. 그동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술 끊고 엄마 없이도 나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맨날 날밤새서 시장서 장사하고 아침마다 뜬 눈으로 밥 차려주면서 뒤치다꼬리 다 해주고 살았잖아. 아빠, 앞으로는 아무리 속상한 일 있어도 술 입에 대지 않기에요? 아, 네가 네 어매에게만 안 그랬으면 나가 못 온다고 술 마실겠어. 알았어. 나 다시는 엄마 안 찾을게. 생각도 안 할 테니까 걱정 마, 오빠. 나도 이제 다시 술은 입에 한 방울도 안 들 것이오. 얼른 식사해요. 그래야지. 금쪽 같은 내뜰이 해준 밥인데. 오, 이거야 이거. 내가 기가 막힌다 기가. 요리 아이템들은 찾아왔지? 저 그게 왜? 이 셰프가 벌써 송 PD님한테 톡 보냈다던데 왜 모른 척하고 그래요? 아, 참. 톡 확인하는 걸 깜빡했네. 다음 아이템 꼬꼬뱅 어때요? 괜찮죠? 아니, 아무리 두 분이서 연락을 해도 우리한테 얘기는 해줘야죠. 미안. 아이템은 내가 이 셰프랑 상의할게. 아, 선배. 브랜드 마케팅 팀에서 포스터랑 타이틀 촬영 일정이 내일밖에 안 된다는데요. 그래? 그럼 내일 촬영하는 걸로 조율하지 뭐. 너도 내일 나랑 같이 촬영장 가서 주방이랑 좀 익혀두고. 네. 그럼 나도 같이 가서 대본 쓰기 전에 동선 좀 체크할게요. 차드야. 그래, 같이 가. 먹어요. 내가 만든 요구르트에 아사이베리 넣어서 만든 거예요. 여기 올 때마다 입이 호강하니까 자꾸 오고 싶어지잖아요. 아, 근데 사무실이 춥지도 않을 텐데 이걸 다 갖다 놨어요? 아, 종일 주방에서 일하고 들어와 찜질용으로 죽이던데요. 선물한 보람이 있는데요. 근데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톡 보내도 답도 없고. 아, 뭐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꼬꼬뱅은 와인에 끓인 닭 요리, 디저트는 레드 와인에 조린 배. 아, 원래 서양 배로 하는 건데 이번엔 한국 배로 해볼까 해요. 뭐 한국 배는 당도도 높고 가죽이 풍부하니까 따로 설탕을 많이 첨가 안 해도 맛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컨셉은 레드 와인이네요? 둘 다 색깔이 멋진 게 데이트 요리, 연애를 토크 테마로 잡아도 될 것 같고요. 토크 주제까지 생각했어요? 역시 방송 감이 있는 것 같다니까. 내가 학교 때부터 학습 능력은 좀 뛰어난 편이었죠. 그럼 요린 정했고. 아 참, 내일 브레이크 타임 때 포스터랑 타이틀 촬영 레스토랑에서 해도 되죠? 기꺼이. 그럼 내일 우리 스태프들이랑 브랜드 마케팅 팀 같이 올게요. 저 근데 이 셰프는 그 방송 다 끝난 거죠? 아 글쎄, 방송이 대박 조짐이라 매주 고정 방송하기로 결정됐다네요. 그래요? 아 그런 방송 안 해도 이 셰프는 유명하던데. 그러니 앞으로 얼마나 더 유명해지겠어요. 저도 앞으로 몸가짐을 좀 조심해야겠어요. 스타 셰프 엄마인데. 근데 이건 뭐 제 노파심일 수도 있는데 좀 걱정이 되네요. 예? 뭐가요? 지난번 촬영할 때 혜리가 보니까 거기 여자 스태프들이 다 이 셰프한테 아주 노골적으로 애정 공세를 하는 모양이던데. 걔가 그래요. 학교 다닐 때부터 기집애들이 집 앞에서 기다리고 편지에 선물해. 5대 얼짱 출신이잖아요. 우리 직원이가. 요즘 셰프들도 방송이 몇 번 나오면 연예인이나 다름없는데 방송가가 얼마나 유혹이 많겠어요. 혹시 그러다가 스캔들도 나면은 이 셰프 사업에 지장 생기는 거 아닌가 몰라요. 어머머. 어디 우리 직원이가 아무 여자를 막 만나는 플레이보이인 줄 아세요? 걔가 지 아버지랑은 달라서. 아, 그럼요. 아, 이 셰프야 워낙 반듯하니까. 지 여사님, 염려하실 거 없대도요. 우리 그이가 아주 혜리 아니면 며느리 안 보겠다면서 직원이한테 엄청나게 푸시를 넣고 있어요. 직원이도 사실 혜리가 지짝으로 딱이란 거 알면서 괜히 지 아버지한테 어깃장 놔보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들 마음은 박 여사님이 제일 잘하시겠죠. 아 참, 김장은 하셨어요? 아 가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못들 하는 짓거리야? 그저 돈 달랄 때만 알랑방개들이지. 응? 아니 여자가 뭐 안 되나 아버지도 않아. 이봐 박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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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철벽 같은 너의 마음을 열어. 빰빰빰빰빰빰빰빰 따부가 가렵냐? 아이고 시원하게 갈겨줘. 여자가 어린 거한테 미치더니 정신머리가 가출을 했나? 박준환! 아유 엄마 돈 없다 그랬잖아. 나 펀드 해약 안 한다. 네가 알아서 월세를 해결하든 집을 빼든 난 몰라. 월세는 또 뭔 말이야? 아 쟤 이게 집에 들어왔어? 내 이걸 그냥? 뭐야? 당장 300만 빌렸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시고요. 직접 오셔서 신청하세요. 아무 조건 없이 300만 원이나 그냥 꺼주신다고요? 야 이지! 아 아빠! 아니 이게 하다하다 이게 사채까지 써? 너 카드만 한 게 엊그제인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 아빠 그게 아니라 월세가 밀려가지고요. 그냥 문의만 했어요. 문의만. 너 이리 와. 어? 내가 아주 머리털을 싹 밀어버릴 테니까. 아 안 돼요. 어제 뒷돈 새로 한 거란 말이야. 아빠 제발. 야 너 이리 못 와. 야. 어쩐 일이야 집까지? 김치배 나왔습니다. 올해 김장 좀 많이 했다고 엄마가 가져다 드리래서. 내가 신경을 못 썼더니
네가 고생이 많네. 이리 줘. 고마우면 내일 오페라 끝나고 와인 한잔 사? 얼마든지. 어머니 기다리시겠다. 얼른 들어가자. 아, 일이 안 와? 야, 그럼 다리 봉대를 붙이러 놀까? 아우, 지도 꿈이 있어서 좀 해보겠다는데 밀어주질 못할 망정 왜 그래, 정말? 돈 잔 주고 다니면서 옷이나 다 입고 흑정망정 놀러 다니는 게 꿈은 무슨 얼어 죽을 꿈이야. 당장 안 믿죠?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야, 이제 너 거기 못 자. 남보 부장도 같이 왔어? 아, 네. 김장김치를 좀 가져왔어요. 아니, 미리 전화 좀 하고 오지 그랬어. 오늘 이만 가져야겠다. 배웅 못해 미안. 아니야.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아유, 난 정말 못 살아. 혜리한테 이런 꼴을 보였으니 지 여자가 얼마나 나 또 무시할 거야, 정말. 엄마, 손 다쳐요. 내가 치울게. 그만 일어나. 정말 속상해, 정말. 언니! 돈 들어왔다. 300 맞네. 자, 이젠 월세 해결됐지? 아, 언니 진짜 고마워. 미래의 신우이한테 좋은 투자한 거야. 돈은 몇 달 있다가 줄게. 내 블로그 금방 유명해지면 광고 건수도 팍팍 들어올 거거든? 천천히 줘. 난 네 꿈 응원하는 거 알지? 부모님 반대해도 자기 길 가는 거 너무 멋져 보이더라. 역시 언니 나랑 좀 통한다니까. 우리 오빠 그 5만 원 콧대를 확 꺾어버려. 그게 매력인데 꺾으면 어떡해? 어서 자리나 잡아.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하고. 네, 여보세요? 송도훈 씨요? 네, 제가 송도훈인데요. 저 향후에서 연락받고 아가씨 전화 기다렸는데 아니 소식이 없길래 나가 먼저 전화했어. 그럼 그 동창분이시라는? 응, 나가 길자 동창 양순정인데 저 아가씨가 참말로 길자 딸이요? 예, 맞아요. 어미 시상에 참말로 맞네. 길자를 찾는다고? 소식 아세요? 아니 나도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저 그래도 찾는 데 도움이 될까 싶은 얘기가 있어서. 아마 딴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얘기일 거예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왔다 전화로 하기는 좀 거시기한데 참말로 길자 마지막 행적이라도 조금 알고 잡은 마음이 있다가면 얼굴 보고 얘기해야 될 것이고. 아, 제가 나주로 가야 하나요? 아니 그게 그것이 우리 딸내미가 미국에서 아기를 낳아갖고 내가 내일 비행기를 타야 한게 어째 오늘 시간이 될란가 어쩔란가 어렵겠지? 오늘이요? 아, 어째 팍팍 앉다보고 깨작거려야? 지각 아니여? 저 아빠, 나 오늘 갑자기 지방에 출장 좀 가야 하는데. 음이? 아, 촬영 갔다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출장이여? 맛집 헌팅. 어디로 간다냐? 전주요. 셰프님 짱! 멋있어요! 이 느낌 어떠세요? 아, 이 느낌 같지 않으세요? 저도 활짝 웃으면서 너무 웃겨. 이 정도면 되셨어요? 네,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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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셰프님 수고하셨습니다. 셰프님, 메일로 토크 내용 보내놨어요. 확인해 보시고 뭐 의논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직접 연락 주세요. 예. 근데 송 PD는 왜 안 왔어요?
어젠 온다고 했었는데. 모르죠 뭐. 갑자기 월차 내셨어요. 아, 나주에 급한 볼일 있다던데요. 나주요? 그럼 혹시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생겼대요? 선배, 기다리는 소식 있어요? 그런 얘기는 없었는데. 아, 아닙니다. 수고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잘생겼어. 셰프님. 그 방송에 쓰신다는 유기농 배요. 산지 수배했거든요. 어딘데? 여기가 저 나주시. 나주? 나 저녁에 VIP 스케줄 없지? 예? 오미오미 시상에 이라고 유명한 PD가 길자 따를 줄 누가 알았겠어. 남들은 모르는 얘기라는 게 뭔가요? 아, 그래도 딸이 찾는다는 게 이 얘기를 꼭 해줘야겠다 싶더라고. 네가 아버지 아주 술독에 빠져 삼스러 재산 다 말아 무거불고 길자가 저 동네 사람들 모르게 큰 부잣집에 가정부로 나갔었어. 나한테 비밀로 꼭 해주러 가면서. 그럼 그 집에서 소식을 알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 집이 어딘지. 아니 벌써 이사 가버렸지. 저 그란디 소작 붙임서 과수원하던 땅이 아직 남아있을게. 그거 한번 물어봐봐. 땅 주인 연락처 아냐고. 난 계좌번호로 돈만 붙이고 그 집이 어딘지 모른단게. 서울 삼청동 어디라고 들은 것은 같은데. 혹시 알만한 사람 없을까요? 네, 그 집에 과일 드는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 주인이 그 전화번호를 알게요. 여보세요? 송 PD, 나 지금 어디 있는지 맞춰봐요. 네? 송 PD, 놔주셔. 나 지금 그리로 내려가는 길인데 시간 맞음 저녁이나 같이 할래요? 놔주러 온다고요? 배산지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인데 아까 촬영팀이 송 PD 놔주에 갔다던 게 생각나서요. 여기가 금천면인데 제가 근데 지금 어딜 가는 중이라. 어? 어? 이봐요, 송 PD. 송 PD. 송 PD. 셰프님, 나주 배산지에 가셨는데. 나주요? 송 PD 괜찮아요? 여보세요, 송 PD? 송도원 씨, 안 들려요? 송도원 씨. 나야, 오빠. 혜리구나. 레스토랑 왔는데 나주 출장 갔다고 해서. 미안하다.
깜빡했다. 괜찮아. 오페라야 다음에 보면 되지. 급한 출장인가 본데 조심해서 다녀와. 다른 감정 있는 거 아니야? 나 이상하게 송PD가 좋다. 내가 이제껏 유일하게 사랑하고 공들인 남자 마음을 흔들어? KBN 방송국에 송도원 PD라고 있어요. 좀 알아봐줘요. 당신같이 보잘것없는 여자한테 절대로 직원 오빠 뺏기지 않을 거야.